안녕하세요. 선이호 수선입니다. 오늘은 이 모자가 둘레가 커서 여기에다가 고무줄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하냐면 여기 안쪽을 여기 이염선을 뜯을 거예요.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털이 있어갖고 이염선이 좀잘안 보이네요. 아, 여기 이렇게 뜯어서 이제 뒤집어야죠. 이렇게. 뒤집어서 이 고무줄을 이렇게 대줄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고무줄을 여기 중심을 표시해서요. 여기를 너무 이게 크니까. 좀 잘라내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제가 한번 박아볼게요. 고무줄이 여기 2인치 요 정도 되니까 여기서는 고무줄보다 커야 되니까 한요 정도 할 거예요. 3인치 반. 이렇게 해서 요것이 요렇게 늘어날 거예요. 제가 한번 박아 볼게요. 요 선하고 요 중심에다 맞춰서 박으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차이 나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맞춰서.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모자가 됐죠? 제가 한번 뒤집어 볼게요. 됐습니다. 요 사이즈가 이제 줄여졌지요. 요렇게 샤링이 들어가서 요렇게. 그리고 여기 창구멍을 이제 막아줘야 돼요. 아, 이거 고객님이 끈을 떼어달라고 했으니까 뒤집은 김에 끈을 떼어볼게요. 수선은 뜯는 게 힘들지, 박는 거는 금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아서 뒤집고, 또 옆주기도 박아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이제 요 창구멍으로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서 여기 창구멍을 박아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샤링이 들어가서 이제 됐네요. 이렇게 샤링이 들어갔으니까 이 사이즈가 크니까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완성됐고 이거는 여기를 꿰매 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이 모자가 분리가 됐어요. 이게 이렇게 딱 붙어야지 이게 썼다가 해도 벗었다 해도 이게 상관이 없는데 여기 제가 한번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돈이 떨어지지 않게. 원래는 이렇게 도매를 해놔야 되는데 이게 도매를 안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박아달라고 하니까 여기는 제가 손바느질로 한번 떠볼게요. 마무리로 여기를 이렇게 한번 감춰줄게요. 이쪽에도 이렇게 감춰줄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다 됐습니다. 모자 써서니.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